네,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 바쁜 하루 보내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먼저 브리핑 드리면서 글로벌 시장 문을 열겠습니다. 예. 최근에 중국 시장이 조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강한 또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모습이라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도 상해 종합시장 약 0.3% 정도 지수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상해 종합지수 3593포인트로 꽤 건강한 모습으로 종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홍콩 항셍시장도 어제 이어서 오늘 1% 가까운 상승 보였고 255포인트 올라서 29,166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시장 우선 최근에 2월 중순에 중국 시장이 3,75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3월과 4월 2개월간의 조정을 거치고 5월에 들어서 다시 3,6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예. 시장의 거래량도 조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굉장히 좀 건강한 괜찮네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디가 좀 더 좋거나 하는 곳은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오릅니까 요즘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장주들보다는 전통 제조업 쪽이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예. 다만 기관들이 선호한 섹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약주나 뭐 중약이라고 부르는 뭐 운남백약이나 동인당, 뭐 복성제약 이런 쪽으로도 기관 수급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뉴스 좀 듣기 전에 중국 시장은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좀 괜찮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중국 시장 좀 투자해 볼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네. 그런데 아는 건 별로 없으면 대개는 미국은 그러면 그냥 S&P 500 따라가는 ETF 사 이러면 되는데 중국도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국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시장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시장도 지수플레이가 가능한 국가긴 한데 상해 종합지수라는 게 예전부터 박스권에 워낙 갇혀있는 게 워낙 길던 지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수플레이나 박스권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주 기업을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네. 트레이딩 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귀주 모태주나 뭐 노주노교나 오량액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백주 기업들 위주로 트레이딩했던 게 최근까지는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큰 회사들 주로.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총액 큰 회사들 사면 된다. 네. 기관들의 선호가 백주기업 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백주기업들이 예. 멀티플 자체는 변하긴 한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필수 소비재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은 안정적이다 보니까 장이 좋을 때 멀티플을 좀 좋게 주고 장이 안 좋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을 좀 싸게 주다 보니까 트레이딩하기에 꽤 괜찮은 투자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추세도 좋았었고요. 그러면 그냥 상해 종합 이런 거 따라가는 아니면 항셍 따라가는 것도 요즘은 괜찮겠네요. 항셍 테크를 트레이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지수로만 봤을 땐 그래도 상해 종합 지수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 홍콩 테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약간 더 큰 편이라서 예. 네. 그렇군요. 뉴스는 어떤 게 있었어요, 중국? 눈여겨볼 만한 뉴스는 우선 중국 시장이 최근에 지수 상승폭도 커지고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수급들이 좀 탄탄해지다 보니까 중국 현지의 증권사들도 시장에 대한 전망자를 새롭게 내놓고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새롭게 국태군안증권에서도 시황 전망 나왔는데 오랜만에 상해 종합지수 4,000포인트 트라이할 거라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사실 2015년도에 5,000포인트를 한번 상단을 터치하고 조정받은 이후로는 계속 3,000 후반에 계속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3월과 4월의 조정에서도 하단이 3,350포인트 꽤 높은 수준에서 하단을 지지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 한 3,800, 3,900까지 기대되지 않을까 정도 기대감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섹터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증권주를 좀 많이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시장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것 같고 예. 뭐 제약주 쪽이나 전기차 섹터 그리고 신소비 섹터까지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안신증권에서도 나온 자료 보면 최근에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던 게 기업들이 실적 자체는 1분기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유동성 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니까 좀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좀 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4월 말에 있었던 이벤트들이나 5월 중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통화 관련된 발표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긴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좀 시장이 긴장을 오히려 풀리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5월과 6월 정도는 중국 시장에서 상대로 조금 시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는 뷰가 더 다수 의견인 상황입니다. 장마철 끝났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3개월 정도 조정 받고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 또 늘어나는 붙어주니까. 모습이라서. 네. 그래서 좀 따라 붙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뭘 사면 좋습니까? 여쭤봤는데 시총 상위 중심으로 사면 될 것 같다. 네. 오늘 뭘 사야 될지도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정말요? 네. 그냥 그 얘기 먼저 들으면 안 됩니까? 무슨 얘기 듣고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시장 몇 가지 업데이트 드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예.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대만의 최근에 이제 대만이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었고 방역이 완전했는데 최근에 이제 방역의 구멍이 좀 나오면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대만 쪽이 이번에 백신 구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주겠다고? 대만이 이제 그 중국 본토에 백신을 구입을 요청한 거죠. 좀 달라. 그렇죠. 사겠다. 였는데 언제 한번 준다고 했을 때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좀 민감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그 복성제약에서 유통하는 코로나 백신을 30만 도즈 정도 구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성제약이 실제로 본토 시장에서 거의 8%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한 백신주 중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복성제약이 최근에 거래량도 가장 많았고 가격 상승폭도 컸었는데 오늘 대만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군요. 이게 뭐 대만과 중국의 좀 민감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좀 의미 있는 뉴스라서 업데이트 같이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복성은 유통을 하는 거죠, 유통.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유통 마진도 마진이니까. 네. 그래서 제약주 심리가 괜찮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더해서 아까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시장에 최근에 관심을 조금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을 안 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만약 좋아진다면 어느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어떤 걸 매매해야 되는가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할 것 같아서 네. 저도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자료들을 조금 준비해 봐서 공유 드리기 위해 준비해 왔고요. 저희 당사에서 글로벌 지식 컨설팅 팀의 김병규 연구원님과 박순희 연구원님께서 중국 쪽 담당하고 계신데 두 분 다 시장에 대해서 사실 꽤나 자세한 자료들 항상 준비해 주시고 업데이트해 주셔서 저도 도움 항상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들 몇 가지 업데이트하면서 내용을 조금 봤는데 우선 최근 중국 시장이 좀 강하게 가는 모습 그러니까 강세 추세가 나온 이유를 세 가지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나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최근 좀 눈여겨볼 정도로 위안화의 강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국이 유도하거나 허용한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고 기업 펀더멘탈이 좋은 것 플러스 정부 정책 영향이 같이 묶여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책이지만 반영한다기보다는 코로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 영향을 덜 받았던 국가다 보니까 예. 환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정부 정책에서도 그걸 용인하고 있는 스탠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영향 없는 건 지난 1년이 중국이 계속 그랬는데 뭐 지난 1년 전 환율 보니까 그래도 7.2 위안 이 정도 됐더군요. 맞습니다. 7에서 예. 지금 6.4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꽤 떨어진 거 한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특히 더 위안화 강세가 진행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안화와 달러의 상대 강도로서 제가 위안화 강세를 말하는데 바꿔서 말하면 그 사이 달러 약세도 꽤 강하게 진행은 되긴 했고요. 예. 보통 이제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강세를 표현한 게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로 보는데 달러 인덱스도 사실 최근 5년 내 최저점에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화는 상대로 조금 약세 국면이고 위안은 네. 강세 국면이다 보니까 더 상대적인 격차는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도 좀 공격적으로 유입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최근 3개월간 상해 종합 지수가 조정받는 구간일 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수를 매수하고 유입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엔 특히나 위안화가 강세 보이면서 더 유입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위안화 강세로 먹는 장이니까. 맞습니다. 환으로 먹을 수 있는 장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원자재 관련해서 좀 강한 코멘트를 해서 그 원자재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장의 뭐 수급을 조금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투기성 수요에 대해서 좀 강한 경고 이벤트를 날리면서 원자재 가격 안정된 부분도 중국 시장에서는 좀 섹터 변화나 수급 변화를 일으키면서 예. 상대로 시장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최근 그 중국에 나온 뉴스 플로우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이나 유럽의 메이저 자산운용사들이 자산관리업 진출한다는 뉴스도 계속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현지의 금융권과 미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합자회사 형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구조가 많이 있어서 네.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금융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좀 눈여겨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도 시장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흥업증권 같은 증권주로 많이 몰려간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금융주나 증권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좀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네. 오늘 흥업증권 같은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10% 올라서 상한가로 끝났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걸 중국 당국이 좀 막고 싶으면 위안화 강세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같이 그것도. 물려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금융시장 늘어나는 개방을 한다는 건 또 외국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강세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개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정책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수로 봤을 때요? 아니 뭐 그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위안화의 강세요? 네. 위안화 강세는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과거에는 사실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 정도에서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 10% 정도 내려온 거니까 환시장에서 변동성으로 지금 꽤 큰 변동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세 될 만큼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뭐 아주 강해지기는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은 또 그럼 들어오는 게 멈칫하지는 않습니까? 정체의 속도는 어느 정도 딜레이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정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까요라고 했을 때 저는 환율에 대한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최 선생님이 지수요?라고 물었을 때 네 이렇게 답하면 답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조금 전에 좀 스치고 지나갔어요. 네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지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 없지만 일단 지수가 3개월간의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라서 예. 한동안의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이 3,730포인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깨고 올라가기에는 중국 시장 자체도 막 아주 강한 호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박스권의 전망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네. 예. 박스권. 좋은 종목 얘기해 주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3,350을 딛고 3,60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상단은 전고점인 3,752 정도로 보면 상단이 많이 열려있는 시장은 현재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전망하기엔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건 현재 시장에 강세가 나왔을 때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업데이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수급이 현재 100주나 금융주들 그리고 제약주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각 섹터별의 특징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종합지수가 만약 박스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대략 한 3,400 이하에서는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3,700 이하에서는 매도 쪽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건데 그런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전략으로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100주가 트레이딩하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의 수급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지수와의 상관계수도 가장 높으면서 실적 자체는 또 안정적이거든요. 지수 사느니 100주 사라 그 얘기고. 맞습니다. 지수 ETF는 없나요? 지수 ETF도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 ETF를 트레이딩해 보면 느끼는 게 생각보다 그 텀이 꽤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텀이라는 게 민첩밖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고 네. 하락의 추세도 꽤 길고 상승의 추세도 꽤 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처음 진입한 투자자나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서 지수로서 차익을 가져오기는 사실 좀 난이도 있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100주도 네. 지수 따라 움직이면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해종합지수와 100주의 장기 차트를 보면 100주 기업들은 장기 우상향해 왔고요. 좀 더? 네. 네. 근데 지수는 거의 누워있는 차트다 보니까 당연히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100주가 조금 더 매매하기는 편한 것 같고요. 아까 왜 박스권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박스권 예상하면 대충 그 정도에서 팔고 사고 쉬운데 박스권 아니고 뚫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부터 뚫고 내려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하잖아요. 네, 정답은 없긴 한데 우선 만약에 아마도 5월, 6월에 중국 시장에 수급이 몰려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3,700, 3,800까지 지수를 트라이하게 될 건데 예. 하반기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땐 글로벌력의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아주 양호한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게 될 거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자체도 1분기 비해서는 상대 감액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분기 실적에 비해서
것은 2분기 시절에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가파르게 중국 시장에 가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은 중국 정부의 생각인데 2월 같은 경우에도 3,700위에서는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막 4,000을 깨고 올라간 이런 아주 강한 시장이 나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의 영역이라서 그거 자체를 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전략을 세워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위기는 그렇고요. 또 어떤 거 좀 공부할 게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매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한다고 하면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 관련 산업도 여전히 매력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신약 기업들로는 항서제약 같은 기업들 대표 기업 여전히 매력적이고 뭐 CDMO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들 예. 아니면 뭐 중약 기업 중에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운남 백약이나 동인당 같은 기업들도 중약 기업 중에 꽤나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 수급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 가져볼 만한 정도의 기업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비싸다 뭐 이런 그건 없어요. 들어보면 다 괜찮은 회사들이라고는 들었는데 밸류션 측면에서 현재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는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그 멀티플로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성장을 대표한 종목이다 보니까 유동성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거고 시장에 들어오는 뉴스나 분위기 같은 걸 조금 더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만약에 뭐 중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트레이딩한다고 하면 소비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같고 멀티플이 조금 크더라도 성장설 보고 스토리로 산다고 하면 제약 쪽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단기 트레이딩에는 백주로 약간 섹터별로 특징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장으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멀티플이나 그 밸류에이션 물어보면 약간은 옛날 투자자 느낌으로 바라보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런 분위기인 듯해요. 전 세계 시장이. 섹터나 뭐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고요. 예.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멀티플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중국 자체도 멀티플이 항상 비싸게 거래됐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의 잣대로 그 기준을 잡기엔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 자체가. 그렇군요. 네. 자, 중국 시장은 그러면 이제 뭘 좀 좋은 만한 종목 내지는 투자 방향 뭐 이런 거 어떤 거 좀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결국은 내수 소비 시장인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두 배, 세 배 혹은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의 소비 트렌드에 관한 자료들이 사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도 바이두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국내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예. 거기에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애국에 관련된 소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 패트리엇? 예. 네. 이 애국 소비라는 게 별건 아니고 예전에는 신세대들이 상당히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고 뭐 미국이나 유럽, 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2016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네, 네,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그런데 다른 부분들하고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국의 80년대생들을 보통 바링허우라고 부르고 90년대생들을 주링허우라고 부르고 2000년대생들을 링링허우라고 부르는데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애국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뭐 두 가지 정도 영향인 것 같은데 우선 교육의 체계에 있어서 또 최근에는 애국을 좀 강조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예. 링링허라고 부르는 아주 영한 세대들은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고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하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더해서 2010년도 정도부터 미국과 중국 간 어느 정도 약간 라이벌 관계,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대 초반이었던 지금 현재 주링허우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 브랜드보다는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좀 강한 문화가 형성됐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품목으로 보면 휴대폰 같은 시장이 특히나 과거보다는 로컬 브랜드를 완전히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의류나 자동차, 미용, 음식료, 가전까지도 최근에 로컬 브랜드의 선호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이 중요한 마켓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마켓이 지금은 로컬 브랜드들의 장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도 국내 브랜드와 중국 로컬 브랜드가 경쟁하는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환경이라서 예. 특히나 화장품 같은 쪽들이 보면 과거보다는 중국 내부에서 로컬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가전 역시도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그냥 일시적으로 뭐 신장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나이키 불태우고 이런 게 강하게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건 중국 소비자들은 트렌드인 것 같다. 점점 더 애국심이 불타오른다. 보통 소득이 높아질 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최근에 신장 면허 불매 운동에 관련 나오면서 네. 뭐 우리가 뉴스 통해 봤지만 중국 내부의 스포츠 브랜드인 리닝 같은 것들이 4월 한 달간 매출액이 평소보다 8배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800% 증가. 네. 예. 근데 그런 이벤트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장기적인 추세 내에서 어떤 촉매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신장 불매 운동 같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예. 이미 중국 소비자들이 성향 자체가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전 2016년과 2021년 불과 5년간의 변화가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3배 이상 늘어났던 건 꽤 가파른 변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교육의 문제가 됐던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됐던 아니면 미국과의 갈등이 됐던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영향을 끼쳐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기업의 미래 포텐셜이 중국 시장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중국 내에서 소비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쟁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혜택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골라야 되고 신중하게. 맞습니다. 중국의 뭐, 예. 의료나 이런 쪽은 다행히 중국 쪽에 마켓이 아직 많이 열려 있고 국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미용 쪽이나 의류나 이런 쪽들은 중국하고 국내가 어느 정도 그 경쟁 구조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로컬 브랜드의 시장을 좀 뺏길 리스크도 조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 중국 대수 기업들 잘 보자.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의류 브랜드나 뭐 화장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워낙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예.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로 봤을 때 그걸 트렌드를 다 업데이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가전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현재 로컬 브랜드에서는 강하다 보니까 가전에 이런 것들은 뭐 경쟁자도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리딩하는 플레이어가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색 가전을 강자한 메이디그룹 같은 곳들도 만약에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음식료 기업 중에 조미료 기업인 해찬미업 이런 브랜드들도 음식료 기업 중에 좀 프리미엄급 조미료를 생산하는데 국내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조미료 그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중국이니까. 그야말로 저도 제 고객분 중에 중국이 이제 과자를 팔아서 매출액 150배 성장하는 전설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런 조미료 기업들도 전국을 섞거나 매출액이 100배, 200배 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안 먹던 사람들이 점점 먹으니까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내수 중국 브랜드니까 또 그 패트리어트 현상까지도 오늘 미국 유럽 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요즘 유럽은 분위기 괜찮아서 네. 슬슬 이제 관심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맞습니다. 유럽 시장 최근에 그래도 변동성 가장 억제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도 현재 거래된 시장 한 0.2% 정도 소폭 조정 받은 국가도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근 상승에 비해서는 조정은 굉장히 완만한 좀 예. 건강한 시장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선물로 보더라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S&P 500이 지금 0.3% 정도 오르고 있고 네. 나스닥 기준 0.5% 정도 오르고 있어서 오늘 미국 시장도 아마 개장하는
순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미국 기술주도 요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중국 미국 시장 자체도 뭐 변동도 그렇게 큰 국면을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전 세계 증시가요 어디 좀 올랐다가 또 한동안에는 좀 쉬다가 또 안 오른 거 오르고 또 그렇다 또 안 오른 것도 오르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분석하고 뭐 할 거 없이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보면 저도 10년간 시장을 봤지만 예. 요즘 펼쳐진 시장은 어떤 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벤트가 시장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구겨 놓은 상황에서 예. 주름이 먼저 펴지는 섹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쵸? 섹터가 먼저 펴지고 그 다음 섹터가 펴지고 그 다음 섹터가 펴지면서 이제 구겨졌던 부분이 펴지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게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너무 어려운 게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됐으라고 하는 사이에 여기는 멈춰있고 다른 곳들에 다시 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순환매라고 부르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따라가지 말고 네.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물렸다 싶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때 다시 또 오는 것 같은데 괜히 아이 저건가 싶어서 갔다가 또 꼭지 몇 번 잡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을 때 정상화를 초과해서 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조금 리스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면 100이어야 되는데 120, 130으로 가계평가 받고 있는 것들은 약간 리스크할 것 같고 예. 오히려 뭐 아직까지 70, 80% 회복된 곳들에서 기회행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관점도 여전히 조금 덜 오른 것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내일 좀 알려주세요. 조금 덜 오른 것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그 미래에셋이 만든 인공지능 그 최홍석 선임 매니저께서 아직도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 네. 미래에셋의 그 스마트머니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최홍석 선임님 코너가 하나 생겼다면서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3프로 TV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던 게 네. 투자 새롭게 시작한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은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10년간 시장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투자 구루라고 부를 만한 투자의 멘토들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투자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 통해서나마 어떤 투자의 대가들에 관한 얘기를 나눈 콘텐츠를 조금 만들고 싶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합해서 새롭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했고요. 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라고 해서 멘토들의 네, 투자 스토리. 네, 저희가 멘투스라고 이름 지었고요. 네, 유튜브에서 멘투스 검색하시면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투스. 맞습니다. 그럼 최 선생님께서 와서 소개해 주는 겁니까? 옛날에 워렌 버핏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 어떤 예. 투자 대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된 부분들을 어떻게 도움드릴까라는 고민에서 좀 시작한 콘텐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시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네. 한번 봐보시면 그래도 기본 철학을 잡을 때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 네. 매일 합니까? 아니면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럼 녹화로 촬영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고 왔고요. 네. 매주 화요일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의 멘토스. 출연료 얼마 받으세요? 투자자들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 마음으로 네, 나가고 있고요. 네. 출연료는 없다. 네. 오로지 그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집에서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비상금으로 쓸 수 있죠? 네. 대답을 피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이 만드시는 멘투스도 가끔씩 찾아가서 또 재미있게 즐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청자들만 좋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만드는 분들이 뭐 계속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이 뭐 서로 더티한 경쟁이 아니라 좋은 콘텐츠 만들기 경쟁을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요즘에 투자의 고민이 그 투자에 대한 조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시작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저 역시도 그런 마인드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요즘 방송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방송 잘하는 임직원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